뛰고 있는데도 꽉 찬 느낌에 심장이 많이 커진 듯한 평균 네. 심장이 그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해지 살짝 걸린 볼. 김소담 선수가 들어와 있는 KDB 생명입니다. 야, 지금 끝까지 잡지 못했어요. 가로채기 성공. 아웃넘버 상황입니다. 네, 3대 1인데요. KB 스타즈 마무리 직접 해결합니다. 김진영. 일단 아웃넘버 상황을 확실히 좀 이용하면서 마무리하고 그렇습니다. 내려왔어요. 지금 보시는 분들은 3대 1이다, 2대 1이다, 수비 숫자가 작다고 쉽게 득점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게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볼 돌아갑니다. 걸렸어요. 블락샷 엉키면서 하지만 공 가져왔습니다. 자, KB 스타즈 선수들이 한 발 더 지금 뛰는 농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야 되겠죠. 네. 지금 하이퍼 오픈 만들었습니다. 김한비 득점 따라갑니다. 그렇죠. KB 스타즈 공을 가진 선수의 수비가 자기를 버리고 뒤로 갔을 때 저 슛이 안 들어간다면 이제는 이제 그 점이 자꾸 약점으로 드러나서 수비하기가 훨씬 편해집니다. 네. 득점으로 잘 연결이 됐습니다. 고현지 어렵게 빼줬고요. 시간이 붙습니다. 네. 흔들립니다. 박스아웃 좋았습니다. 김한비 5점차 순식간에 따라온 KB 스타즈. 자, 1쿼터 마무리가 괜찮아 보이는데요. 하고 듭니다. 일단 멈춤. 외곽 던집니다. 성공이에요. 2점 차로 갑니다. 15대 13. 김민정의 석점. 순식간에 역전까지도 넘볼 수 있는 득점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응집력이 살아난 KB 스타즈 결국 공격의 마무리까지 잘 되고 있습니다.